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 유니티 프레스 사이트의 기자입니다. 오늘은 마틴데이 6월 20일 미국 LA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두 시간 후에 여기서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흑인 동네 마틴 루터 킹 지역에서 프레이드가 진행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플레이드를 했는데 중국과 노스프레 북한 놈들이 쏜 탄저균 세균 테러를 위해서 킹 플레이드 행사가 2년간 연속 중단됐다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네, 오늘 마틴 루드 킹 주니어 데이 날을 맞아서 흑인들이 플레이드를 진행하는 현장에 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마틴 루드 킹 주니어, 어쨌든 흑인들, 흑인들의 그 파워 아직도 건재합니다. 어제 그저께 LA 시장 선거 있었죠? 예비 선거. 본 선거는 11월 7일이니까 정기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재벌 돈 많다는 카로스입니까? 카로스입니까? 이 친구가 된다고 했는데, 예상했는데 역시 환전 역전돼서 연방 하원 현직 의원 흑인 그래서 당선됐다 그럽니까? 네, 어쨌든 흑인들의 파워가 무섭습니다. 네. 오늘 본 기자는 미국에서 30-40년 거주하면서 흑인들의 신체를, 본질을 많이 파괴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킹 프레이드 주니어 날을 맞이해서 잠시 후에 진행될 프레이드 촬영하여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로 알리겠습니다. 제 방송을 많이 들어주시는 우리 해외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윤석열 사우스코리아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 진자 우리 국민들이 그를 도와야 됩니다. 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게서 세 번 나타난 윤석열 좌파 친북 좌파 빨갱이 돼서 통해야 됩니다. 이놈들이 또다시 박근혜 죽이듯이 이명박이 죽이듯이 추적을 하고 전화통첩 탐청서를 북한 전국 내에 있는 좌파들 모조리 소탕해야 됩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안기로 국가정보원부터 손을 봤죠. 예, 약 400명 요가에 쳤습니다. 한국 세력 대장 같은 놈들 모조리 한 3-400명을 소탕했는데 도망가시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정보원 안에 들어앉아 있는 소위 친북 세력들 모조리 척결이 됩니다. 그놈들을 방치하는 한 윤 대통령도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정부 안에 들어앉는 노스코레파들 모조리 척결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문제를 우습게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놈들이 결과적으로 보수 대통령들을 죽이는 체제를 붕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팀들이 첫 번째 국가정보원 안에 들어앉아있는 좌파들 모두 척결하십시오. 그 속에도 요인 암살, 사람을 죽이는 암살단들이 있다는 걸 본 기자가 알고 있습니다. 잡아내십시오. 그것이 윤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네, 여기 누구 오실 수 있어서 기자입니다. 네.